빨간 문을 두드려라. 분홍신 마법에 걸렸던 릴리가 인라인스케이트에 두려움이 생기고 말았어요. 공원에서 연습을 하던 주주와 로사는 인라인스케이트 소년 아이언을 만납니다. 레인보우 파크를 친구처럼 여기는 아이언은 기꺼이 친구들을 돕기로 합니다. 한편 릴리를 응원해주던 미니토끼 솜솜이를 빠로가 노리고 있습니다. 솜솜이가 위험에 처하게 생겼어요. 어떡하면 좋죠? 고마워. 덕분에 솜솜이가 살았어. 솜솜이? 네 이름이 솜솜이구나. 나야말로 솜솜이에게 고마워. 솜솜이 덕분에 드디어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 됐거든. 오늘이 대회 참가 신청 마지막 날인 건 알고 있지? 빨간 문이다! 어? 어, 이건 아이언? 아, 뭐... 뭐야, 아이언이 챔피언이잖아! 내가 좀 하지. 우와, 정말 막강한 경쟁자였군. 선의의 경쟁자야. 누가 챔피언이 되든 우승 상금은 레인보우 파크 후원금으로 몽땅 내놓는 거다. 알지? 물론이야. 뭐야, 챔피언이라고? 그냥 두면 안 되겠군. 잠깐,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할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좋아. 릴리, 다리나 발가락에 부상이 생길 수 있어. 그럼 한동안 발레를 못할지도 몰라. 발레를 못한다고? 로사, 너 역시 손가락을 다치면 기타를 못 치게 될지도 몰라. 설마 그런 일이? 물론 만약의 경우야. 그 정도의 각오는 해야 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주주, 난 괜찮아. 절대 다치지 않을 거거든. 주주는 실증 난다고 포기하면 다른 친구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거야. 믿어도 되니? 자, 마지막 기회야. 정말 도전할 거니? 정말 도전할 생각이라면 이 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해. 그냥 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그럼 나 먼저 들어갈게. 도전! 도전의 창! 빨간 문을 두드려라! 주주,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왕자님, 도전하는 자만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답니다. 와우, 제법이구나 주주.
미니 스케이트요. 어서 신어보세요, 왕자님. 제 손을 잡고 춤을 추듯 타면 돼요. 와, 신난다.